3번도 치환에 사는 문제인 것 같아요. 얘도 이 x를 t로 치환해 보자.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? fx는 t의 3승 마이너스 4 t의 제곱 플러스 t. 그 다음에 gx는 5 t의 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옵니다. 교점이 잡혀니까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서 0 방정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. 그래서 t의 3승 마이너스 9t의 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된다. 이게 3차식인데 뭐 수를 넣어서 되는 게 있을까요? 딱 봐도 얘세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안 되나? 1을 넣어야 되나? 아, 얘 뺐으니까 플러스구나. 아이, 수 잘못 봤네. 얘에서 1 뺐으니까 이거 플러스가 되는 거죠.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다.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9, 마이너스 6, 플러스 16은 0 이렇게 되는 거죠. 인수분해가 되네요. 조립제법으로 1, 마이너스 9, 6, 16,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0, 10, 16, 마이너스 16. 네, 이렇게 된다. 그래서 x 마이너스 아니 t 플러스 1 한 다음에 얘는 8이 16이니까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8은 0 이런 식으로 합니다. 그래서 t는 마이너스 1, 2, 8이 나오는데 t가 사실 2x승인 거잖아. 2x는 마이너스 1, 2, 8이다. 음소 나올 수 없지. 얘는 삭제. 그러므로 얘는 2의 1승, 2의 3승이니까 x는 1, 3 이렇게 나온다. 모든 교점 x좌표 합이니까 얘 둘 더하면요 4 나오겠어요.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.